안세영 선수와 대표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와의 균열은 당장은 봉합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해묵은 갈등의 배경엔 국제대회 출전을 둘러싸고 나온 파열음도 있다는데 파리에서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세계선수권 대회 당시 안세영은 발목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경기처럼 뛰어야 되고 선수는 또 다음은 없거든요.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에게 두 달 뒤 열리는 덴마크 오픈과 프랑스 오픈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상위 랭커로서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었지만 안세영은 협회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회 엔트리에 안세영이 빠져 있다는 소식을 해외 팬들이 전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우버컵에서도 준결승전 엔트리에서 제외됐는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스트레스성 장염 증세가 있음에도 안세영은 출전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대회 나가는 거 모든 건 다 저의 의지였지만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협회와 크고 작은 잡음 속 지난해 안세영이 출전한 국제대회만 18개. 한 해에만 수십 차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대표팀 선수들의 항공권은 이코노미석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한정된 예산 문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안세영의 소속팀이 2021년 1월부터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용을 협회에 지원해왔지만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제지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은 소셜미디어에 선수 보호와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세영의 문제 제기에 협회가 내놓을 답이 궁금해졌습니다. 파리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난 지 일주일째입니다. 이제 수도와 전기는 막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보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 이 큰 돈을 누가 얼마나 물어줘야 할지 그 공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사고 일주일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불에 타고 그을린 차량마다 페인트로 차량 번호를 표시했습니다. 각자 가입한 보험사 표식도 붙여뒀습니다. 차량 140여 대가 파손됐고 건물 전체에 피해가 번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100억 원대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보상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선 불이 난 원인이 나와야 책임 분배가 가능합니다. 차량 배터리 결함이 밝혀지면 벤츠 코리아와 배터리를 만든 중국 파라시스사가 우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완전히 타면서 원인 규명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단정 짓기에는 참 어렵고 원인을 찾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벤츠 코리아는 원인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노력 중이다라고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초기 화재 진압이 제대로 안 된 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해 전체를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서로 이제 책임이 없다고 하겠죠, 당연히. 법적 싸움이 당연히 될 거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화재 차량 차주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한도 5억 원으로는 전체 피해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 보험은 건물 피해만 보상합니다. 치료비나 숙박 비용 같은 다른 피해는 누가 갚아야 할지 아직 주체도 알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게 오래 걸리니까 아파트에서 일단은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있겠죠. 문제 차량 배터리는 내일 정밀 감식에 들어갑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새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놓고도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던 뉴라이트 성향 인사라며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관장이 면접 과정에서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발언하는 등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다고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네. 하여간 변질시키자. 마치 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거겠죠.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김 관장은 이에 대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란 의미라는 걸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관장은 실제 지난해 한 강연에서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본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형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데. 충신대 교수를 지낸 김 관장은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식민지배 미화 인사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대 독립기념관장은 순국선열이나 독립유공자 후손,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2월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낙성대 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을 이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휴가철을 맞아 한창 붐비 시기인데 올해는 피서객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탓에 바닷가를 찾는 발길마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6만 명이 찾았던 경북 포항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한낮 이곳을 찾았더니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일찍 개장했는데도 방문객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이거 다 나가야 돼. 튜브가? 네. 네. 근데 그대로 있잖아. 너무 힘들어요. 지난달까지는 비가 문제였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엔 247mm가 내렸습니다. 평년 158mm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쳐다보면. 비 오면은 바닷가는 손님 없잖아. 아예 없죠. 장마 끝나고 장사가 좀 되려나 했는데 이번엔 더워도 너무 더운 게 문제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기온은 38도. 아무리 바닷가라도 피서하기엔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손님이 좀 떨어졌어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더 시원하니까. 이제 해파리까지 극성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856건입니다. 눈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바다에서 입수를 안 시켰어요. 이러면서 경북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33만 4천 명이 찾았는데 올해 28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가 바닷가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